네, 안녕하세요. 래플깡투입니다. 저희가 이제 라이브 리뷰로, 미즈노 리빌드 시리즈의, 모렐리아 UL 제품. 모렐리아 UL은 2000년에 출시가 됐던 제품이고, 2000년 미즈노의 이 모렐리아 UL 제품 같은 것들의 출시는 이제 굉장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시겠지만 뭐 2002년 한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미즈노 아식스 브랜드가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64년이었나요? 도쿄 올림픽이? 아마 64년일 거예요. 68년이 멕시코인가 그랬고 72년이 뮌헨이었던 걸 기억하면 64 동경 올림픽이 굉장히 컸죠. 그게 이제 일본 스포츠 산업에 중흥기를 이끌어주는 계기가 되는데, 물론 한국도 1988년이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소 축구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키카 같은 경우는 이제 88년 거치고, 그 다음에, 84년 기점으로 해서 88년을 봤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뻗어. 그 다음에 뭐, 많은 국제, 지금은 뭐, 이제, 유명무실화 돼서 굉장히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프로스펙스나 르까프라든지, 이런 아주 오래된 브랜드들 대부분이, 1988년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기점으로 브랜드의 재도약, 아니면 리브랜딩, 아니면 브랜드의 위상을 올리든지, 아니면 전 세계 홍보를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시기, 이렇게 봤었었죠. 스포츠 산업 육성에서 굉장히 그런 대회 유치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2000년 직전, 2002년 월드컵 직전 2000년 98년 이 과정에서는 일본 축구화 브랜드들이, 뭐 일본 스포츠 브랜드죠. 축구화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고, 일본 스포츠 브랜드들이 신제품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리던 해이기는 해요. 그 중에 이제 그 과정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1년이 어쨌든 일본이 90몇 년이었죠? 4년이었나요? 92년인가 3년에 J리그를 출범을 시켰었고, 그 다음에 94 월드컵에 도전을 했다가 98 월드컵에 드디어 출전권을 따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일본 축구가 일본의 국민 스포츠라고 불리는 야구의 위상에 도전장을 축구가 본격적으로 내미는 계기들이 이제 그 시점을 전후로 되는데, 뭐 아식스나 미즈노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야구 글러브나 야구 용품에 관련해서는 이미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공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사실상 축구화로 봐서는 크게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죠. 물론 미즈노가 85년에 모렐리아 럼버드를 탄생시킨 이후에 브라질 위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 진입에 성공은 하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미즈노가 유럽의 이 모렐리아를 비브라질 선수들,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 선수들의 어필을 한 거는 역시 히바우도. 물론 이제 히바우도도 브라질 선수라는 게 계기가 되긴 했지만, 바르셀로나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기간 중에 이제 모렐리아를 착용했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컸고, 다행이었던 거는 나이키가 상승을 하고 있긴 했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98년 정도, 2000년 그 사이만 하더라도 아디다스로 충분히 제압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 유리한 점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미즈노로서도 브랜드의 축구 용품에 있어서 이제 일본 브랜드들, 아식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즈노도 그렇고, 제도약의 계기로 발판을 삼는 시점이 거의 그 정도 시점이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제 아식스가 탄생시켰던 거는 바로 이2002 모델이죠. 인젝트 2002가 2002 월드컵을 뭐 사실상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축구화인데, 사실 이 제품만 하더라도 2002년에 나왔던 아디다스 프레테 매니아라든지 뭐 아니면 나이키의 뭐 머큐리얼 베이퍼 시리즈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사실상 뭐 일본 내수용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뭐 2000년만 하더라도 아디다스의 매니아의 위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매니아 축구화가 프레테 모델이, 그 다음에 인기 스타들이 다 신었었을 것. 특히 델 피에로, 베컴, 지단, 뭐 루이 코스타, 뭐 하여간 뭐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이 제품을 착용하고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나이키는 뭐 호날두, 피구 뭐 이런 또 쟁쟁한 뭐 당대에서 최고 스타들이 신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간 그 일본이 이제 98 월드컵도 참가를 하고 2002를 데뷔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J리그도 출범을 시켜서 일본 내 축구 문화가 빠르게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도 가졌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즈노가 85년에 만들었던 럼버들을 91년에 들어와서 1차 업그레이드 버전, 리뉴얼 버전을 한번 하면서 모렐리아 2라는 이름을 갖추게 되고, 모렐리아 2 하나 가지고 사실상 이제 핵심의 모렐리아 제품으로 이끌던 것들을 뭐그 히와요가 신는 웨이브컵이라든지 그런 모델도 나오고, 그중에 98년에 드디어 JP 모델을 탄생시키고, 그 다음에 곧이어 2년 뒤에 이제 UL 모델을 탄생시키죠. 그러니까 모렐리아 2만 하더라도 무게가 한 240g 정도 되나요? 40g 정도 되는데, JP에 오면서 조금 줄어들죠. 무게가 아마 10g 정도 줄어들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무게를 재본 바로는 230 정도인가? 목숨도 됐었으니까 그 정도로 줄였고, 그 다음에 UL에 와서는 무게를 200g인데, 200g은 사실은 이제 200g 달성 과정에서는 그 히바우도와 일본 미즈노 측의 그 웨이브컵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미즈노 측에서 보면 축구화의 무게를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재발견,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신발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200g 정도라고 하면 당시에 그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기준, 그러니까 현재 소위 말해서 슈퍼라이트 SL급에 해당되는 제품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 신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풀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무게를 그 정도 200g대로 맞출 수 있다는 건 당시로서 보면 획기적이긴 했죠. 물론 이제 항상 무게와 가벼워지면 신발의 내구성 문제가 의문이 되기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캥거루 가죽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내구성을 갖고 있는 소재를 사용을 해서 신발을 개발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즈노 UL 같은 경우의 탄생은 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긴 합니다. 물론 UL 제품은 200g의 무게와 경량화를 성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모렐리아 제품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이 지속적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 그러니까 뭐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당시 초기에 나왔던 이 모델 네, 뭐 돈피를 사용하는 인솔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 그 다음에 어퍼의 두께를 얇게 가공한 측면,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품을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도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실제로 그러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JP 모델 같은 98년에 나왔던 모델만 하더라도 어퍼의 점족부 쪽에 이제 그 가죽의 텐션이 굉장히 단단하게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여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UL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이 조금 달라졌었고, 물론 2년 뒤에 나왔던 그 모리시마인가요? 그 친구가 사용하는 모리시다인가? 뭐 하여간 그 친구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던 M8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죽의 스티칭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스티칭은 뭐그 새로운 건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면 뭐0142 모델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푸마에서 나왔던 제품도 뭐그 정도로 그런 스티칭은 나왔었고, 또그 스티칭이 다른 스티칭에 비해서 큰 장점이 있냐, 스퀘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스티칭들이 하는 측면도 또 이제 다른 문제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선수 본인이 원하고 뭐 통을 뭐 쇼통으로 바꾼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모렐리아가 단계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 UL 모델은 어쨌든 경량화, 그러니까 미즈노로서는 뭐 지금은 사실 미즈노 대부분 제품들이 이제 200g대에 맞춰져 있죠. 네오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한데, 당시로서는 200g으로 맞춘다, 천연 가죽으로 200g을 맞춘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어서 꽤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 화제성도 사실은 일본 내 화제성이고, 이런 그 200g 경량화 축구화가 유럽 전체의 메인 시장, 그 다음에 뭐 북미라든지 남미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거나 아니면 UL 모델을 착용한 선수들이 뭐 대량 발견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었어요. 심지어 뭐 미즈노의 모렐리아의 대표적인 그 광고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뭐 야나기사라든지 뭐
또, 뭐, 그런 선수들조차도 사실은, 조쇼지도 이거 신었었나? 아, 조, 다르나? 누가 신었었지? 그, 골키퍼, 걔가 신었었나? 하여간, 가우치가 신었었나? 하여간, 뭐, 이런 선수들이 신는데, 위에 모델을 딱히 신고 난것 같진 않았었어요. 물론, 뭐, 저희가 J리그라든지 일본 대표팀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진 않아서, 그, 사무라이 블루스 내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갖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2002 이전에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사진을 보면, 이제, 나이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주나 아식스 이런 것들이 여러 개 혼재해 있는 사진들을 볼수 있죠. 선수들이 신고 있는. 물론 뭐, 일본 선수들이 뭘 신냐 하는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일본 자국 내 브랜드의 제품, 일본 선수들, 대표 선수들이 신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제가, 한국 대표팀 경기를 뭐 1974년 이럴 때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한국 대표 선수들이 국산 브랜드 축구화를 신는 걸본 적은 과거에 프로스펙스가 잠깐 인기 있을 때뭐 김종부 선수라든지 일부 선수들 신었던 거. 그 다음에 청소년 대표 선수에서 올라와서 84월 청소년 월 멤버들이 이제 키카 축구화를 신는다라든지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소위, 그러니까 프로스펙스는 뭐, 과정에 포항의 조국년이라든지 최순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다 신었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뭐 그런 시점 이후로, 사실상 자국 브랜드, 우리나라 브랜드의 축구화를 신는 경우들이 거의 없으니까. 또 그런 신발이, 훌륭하게 개발이 돼서 안착이 되지도 않았고,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엮어지면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국산 축구화를 신는다 하는 것들은 거의, 정말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에 불과한데 비해서 일본은 어쨌든 그 1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미즈노라든지 아식스가 축구화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자국 선수들, 일본 선수들한테 신겼다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도 사실은 중요한 게그 이니에스타가 어쨌든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일본제 축구화를 신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일본 한번 거쳐가거나 아니면 일본 소개가 되면, 나이키도 예를 들면 TM4 프리미어라고 하더라도, 일본식 TM4 프리미어를 뭐 브라질 호나우두가 신는다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을 보면 주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마라도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분명히 유럽에서 나오는 킹 모델이 아니라 통스텅 창으로 되어 있는 뭐 일본식 모델을 신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이제 그 푸마 글로벌에서 푸마 재팬과 어떤 연관 비즈니스에 협업을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본 내에서 만들어지는 고품질의 제품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신을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기술력 쌓여 있는 기술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왔다는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제품들이고. 이런 제품들의 과거의 제품들을 지금 미즈노가 다시 소위 리빌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거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어요. 물론 뭐 나이키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아디다스도 그 복각 제품들을 계속 만들면서 프레테 시리즈를 다시 뭐 약간씩 변형을 줘서 만들곤 하는데 코파 문디알 25주년 제품 같은 거 나왔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뭐 25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 복각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오리지널과 약간 달라졌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풀캥거루 만들어서 다 두텁게 만들고 그 다음에 25주년 패키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오리지널한 맛에서는 약간 멀어졌으니까 물론 이제 그 경우에는 리빌드냐 리메이크냐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리메이크나 리빌드라는 단어 중에서 어떤 거를 완전 복각, 즉 당시엔 출시된 그대로 하는 거를 리메이크로 잡느냐, 리빌드로 잡느냐 하는 문제인데 대개 이제 25주년 차별화 문제를 낸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신발 제품에 25로고만 들어가게 하거나 하는 정도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지만 또 브랜드 측에서는 새로운 요소들을 가미는 조금 해서 그래도 원래 오리지널 모델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고 보고 이제 그 리메이크만 모델에서 약간씩의 변화를 주고 그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죠. 그 측면에서 미즈노의 요그 리빌드 시리즈에 나왔던 대표 모델 UL만 보더라도 그런 점에서 분명히 초창기 초기 발매 모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제가 그요 라이브 리뷰를 이틀 전인가 했었었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UL에 대해서. 요 까만색 제품을 가지고만 제가 그때 라이브를 했었었는데. 요 라이브를 할 당시에 제가 이 제품의 무게를 뭐 영국의 프로 다이렉트 사이트 이런 데에서 자, 제품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뭐, 그때 이제 제가 이 제품을 실물을 갖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델의 일부 제품이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들었고, 하지만 무게가, 사커바이브인가 프로 다이렉트에서는 25g을 드러내서, 이 모델이 200g에서 약 25g이 드러난 175g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실제로 이 제품의 무게를 달아본 바로는 이 제품의 무게도 200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75g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저울이 굉장히 그 고정밀한 그런 그 기계가 아닌 다이소에서 판 6,000원짜리 저가의 저울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저울이 각 제가 사용하는 저울이 2kg 단위 내에서만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실제로 작은 중량의 미세한 차이들이 안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5g, 10g 단위의 오차가 날 정도는 아닌데 그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쭉 무게를 달아오고 저울이 이상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이 제품의 실제 무게가 175g이 아닌 200g 정도로 잡힌다는 거. 뭐그 정도 선에서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오리지널 제품과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무게상으로는 봐야겠죠. 그러니까 UL이라는 단어 자체가 울트라 라이트라고 해서 초경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초경량인 거는 어쨌든 뭐 지금도 200g인 거는 사실 네오의 무게가 네오2나 네오3의 무게가 그 정도인 걸 감안을 하고 보면 뭐 무게상의 이점이 지금은 더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리빌드로 당시에 있던 제품을 복각을 하고 특히 그 복각의 기준으로 이 화려한 골드 컬러를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는 미즈노 축구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축구화를 수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인 것만 틀림없죠. 다만 이제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가격이 어쨌거나 아디다스 나이키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라는 거. 소비자 국내 소비자 가격이 32만 9천 원인가 하니까.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 뭐, 사실 이런 리빌드 제품에 리미티 에디션 같이 이렇게 나온 제품을 가격이 저렴하길 바라는 거는 뭐좀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일본 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하면 한국 출시 가격 자체가 좀 지나치게 비싸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UL 제품을 아예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그 제품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예전에 사용했던 분들을 통해서 좋다, 좋다, 뭐 그런 거를 전에 들으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UL 제품을 하나 정도 소장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거기다가 특히 뭐 비록 리빌드이긴 하지만 그 리빌드의 아쉬움을 컬러로 충분히 만회해 줄수 있는 골드 컬러 제품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 과연 오리지널과는 지금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우선 무게상에서는 제품의 큰 차이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제품이 뭐이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다 이런 거는 전혀 없다. 우선 뭐 무게로 이렇게 만져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과거의 오리지널과 복각판 이 리빌드 제품을 비교를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제품의 어퍼도 역시 그 어퍼의 전면 그다음에 옆면 사이드가 전부 다 캥거루 가죽 사용된 점에서도 차이가 없고 텅이 인조 가죽인 거는 또 동일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전부 다두 제품 다 캥거루 가죽, 인조 가죽이 사용됐다. 그 점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제외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이 UL 제품도 그렇고 그 앞에 나왔던 JP 제품도 이 모렐리아 그 신형 제품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솔에 사용된 돼지 가죽이에요. 그리고 분리형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형태의 이 인솔인데 인솔과 미드솔이 결합된 형태죠. 요게 돼지 가죽이 사용됐다고 하면 신형에 와서는 이 부분이 뭐다 아시죠? 그러니까 미즈노에서 이제 리빌드 뿐만 아니라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인 경우에는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창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 창을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아, 그런 거고요. 근데 이 창들은 뭐 저희가 여러 리뷰에서, 다른 리뷰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그건 뭐잘 알고 계실 것 같고, Made in Japan 모델인데, 이제 미드솔, 부분, 플레이트 부분이 이렇게 이제 얇은 플라스틱처럼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 요 점이 안쪽에서 보면 좀 다른 부분이고. 근데 사실 이제 그것보다 더, 다른 점. 이라고 하면 역시 이 돼지 가죽이 사용되면서 인솔 바닥에 대신 사이드 쪽은 과거에는 이제 이쪽 부분을 락다운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충분히 스웨이드로 가공하는 것들이 이제 M8 정도에 와서나 가능했기 때문에 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얇은 우레탄 필름들로 비닐류들로 이렇게 쭉 감싸져 있다고 하면 신형 제품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스웨이드 타입으로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그레이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다 스웨드 마감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고, 이런 부분이 달라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돼지 가죽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돼지 가죽도 역시 이제 넌슬립 처리. 그러니까 발이 미끄러짐 정도를 조금 더 완화시켜주거나 하는, 물이 묻었을 때 땀이 났을 경우에 그런 부분인데, 뭐 아시겠지만, 미즈노의 이 제품들,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에 있는 인솔도 이제 그런 느낌을 주죠. 스웨드 느낌을 주는 천이었기 때문에, 신 제품 쪽으로 오면서, 이 골드 리빌드 제품으로 오면서, 여기가 스웨이드 처리가 마감된 거는 역시, 홀드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쪽으로 개선이 된 형태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외피상에 이제, 육안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역시 힐도 조금 변화가 있다. 여기에 보면, 어퍼가 통 가죽을 하나가 쭉다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하고, 고개 여기에 이제 모렐리아 로고가 조금 들어가 있고 한 거에 비하면 여기에 와서는 커버가 하나 씌워져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모렐리아 로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죽이 덧댄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달라 보이시죠? 예, 그 달라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여기는 그냥 일반 쪽에서 스티칭만 줬다 그러면 어쨌든 커버로 지금 씌워져 있는 부분이 좀 달라 보이는 거고. 그외 나머지 어퍼상에 이제 스티칭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티칭의 두께. 그 다음에 스티칭의 두께가 비슷해 보이는 거는 이제 라이닝, 그러니까 패딩의 종류나 패딩의 두께가 거의 똑같은 정도로 사용됐을 거다 하는 추측이 가능하죠. 물론 이 패딩의 두께가 달라지게 되면 무게 변화를 주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러한 소재, 일부 소재가 지금 변경이 된 거를 감안하라고 무게를 옛날 무게로 맞추거나, 뭐, 예를 들면 측정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5g 내외의 오차 범위 내에서 그 제품을 새롭게 구성을 했다고 치면, 사실상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거에 여기 그 럼버드로고, 이 럼버드로고를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이 현대 쪽 리빌드 모델의 요 흰색으로 보이는 요 럼버드로고가 오히려 과거에 비하면 조금 더덜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에나멜 처리가 된 것처럼 광이 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인조 가죽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리빌드 제품으로서 여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어떠냐? 왜냐면 과거에 나왔던 거는 여기 인조가죽이긴 하지만 여기 약간의 펄 같은 느낌이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난 제품이어서 이 제품이 지금 색상이 이미 약간 그 변색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약간 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흰색 느낌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약간 특징적이었는데 이 UL 제품은. 그래서 그 제품을 꺼내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지금 럼버드 색깔 로고가 원래 하얀색이 아니라 이제 그런 색으로 약간 되어 있는 거여서 이게 금방 차별화되고 눈에 띄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여기가 그냥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 조금 광택이 있는 이제 그냥 그 인조 가죽이 사용되는 바람에 약간 그 부분은 고급스러우면서 조금 더 멀어져 있다.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웃솔인데 많은 분들이 아웃솔의 그 모양, 형태만 보고 비슷하다, 같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사실 이 모델을, 그러니까 오리지널 모델을 안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리지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이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게 알고 있는데, 완전히 다르다 얘기하기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UL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 밑에 지금 이렇게 화면상에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스터드의 사이사이에 이렇게 플레이트, 아웃솔 플레이트 보면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여기에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구멍들이.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어서 이게 이제 무게를 줄이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웃솔 플레이트 전체적인 강성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무게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웃솔 플레이트들의 여러 가지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무게를 뭐, 이거 줄이면서 0.5g을 줄이든 10g을 줄이든 뭐, 그런 식으로 또 구멍 수를 늘리면서 우레탄 소재의 무게를 전반적으로 줄여놓았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신형에는 그 구멍들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유엘 제품의 뭐,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울트라 라이트라는 무게가 가볍다는 측면에서는 뭐 동일한 그 컨셉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오리지널 UL 모델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렐리아의 경량화를 추구를 했고 과거에 이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그 형태의 아웃솔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제품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 오리지널의 이 아웃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이 다른 모렐리아 2라든지 JP라든지 그 이전에 나왔던 예를 들면 M8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지금도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네오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볼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UL만의 어떤 유니크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었는데 그 점이 지금 여기서는 사라졌다 하는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UL 모델은 뭐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제품 신어보진 않았는데요. 이거는 지금 한쪽만 빌려와서 리뷰를 이렇게 비교하는 리뷰를 지금 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도 라스트상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발의 착화감 그 자체는 과거 UL 제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대신에 이제 소재가 일부 변경이 된 부분은 조금 더 어쩌면 착화감상에서도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홀드성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뭐, 그 사이즈 같은 것도 어차피 똑같은 스펙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어서, 뭐, 사이즈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역시 32만 9천 원이 맞군요. 32만 9천 원이 맞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못 구하신 분들은, 뭐, 저희가 봤더니 카포에 이미 그, 카포 사카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경량화 캥거루 가죽 모델. 뭐, 그러면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푸마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캥거루 가죽이 아니라, 마이크로 파이버를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또 뭐, 베이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다 마이크로 파이버죠. 그러니까, 인조 가죽을 사용하는 제품들이어서, 인조 가죽 축구화에 갖고 있는 이제 특유의 질감과는, 다른, 사뭇 다른 이 캥거루 가죽의 질감을 그대로 누리면서 무게의 경량화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또 지금 보면 캥거루 가죽 제품 중에 뭐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는 코파 센스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키 TM4 프리미엄만 하더라도 무게가 이 제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많이 나가지는 않죠. 10g, 15g 내외 차이가 정도 발생을 하는 거여서 이 제품이 울트라 라이트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경쟁을 할수 있는 풀 캥거루 가죽 모델의 비교군에 있는 제품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로서 캥거루와 인조 가죽을 섞어놓은 제품들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2, 네오 3라든지 뭐 그런 제품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도 무게상의 극적인 이점을 찾긴 어렵지만 그러나 200g이라는 아니면 200g 이하 측정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제품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미즈노 제품은 어쨌든 다른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과는 다른 핏감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핏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한번 정도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가격이 고가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이제 이런 골드 칼라 제품들은 사실상 희소성도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뭐 디아도라라든지 나이키나 이런 데서 뭐 골드 칼라 나오면 바로 매치잖아요. 근데 운이 좋게도 한국에는 수량이 많이 배정이 됐는지 지금 뭐 카푸나 사카 이런 데 보면 재고 수량도 우선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실제로 조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문적으로 한다고 해서 선수가 아니라 아마추어 레벨이지만 체계적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주 운동 횟수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축구화를 2개 이상 정도를
보유하면서 돌려 신으셔야 된다. 그럴 경우에 좀 경량화를 축구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거쳐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 제품을 과거에 사용을 했었었어요. 제가 과거에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이 제품을 사용할 당시만 하더라도 천연잔디 가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조구장인데, 이 제품을 초반에 사용을 하다가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2000년 전으로, 이 제품이 나오던 전으로의 우리나라의 인조구장의 상태가 지금 여러분들이 풋살하는 정도의 굉장히 그 낮은 인조 잔디 이런 것들이 많았었었어요. 그래서 이 스터드가 있는 제품을 신고 조금 그 운동을 하기는 약간 좋지 않은 여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 당시부터 보통 그런 구장에 들어가면 아예 TFR로 계속 신게 됐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시합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천연잔디로 갈 상황이 있다라든지 할 경우에만 간혹 신었었어요. 그래서 간간히 신었던 경험이 있고, 한동안은 이제 한 10여 년간 이상은 계속 그 TFR을 신는 걸로 충분히 만족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스터드 있는 신발들을 안 신어서 이 제품도 그렇고 N8도 그렇고 JP 모델 같은 것도 갖고 있긴 하지만 메인으로 사용한 적이 없이 잠깐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죽이나 이런 상태의 보존 상태가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나쁘진 않은데, 그러나 이제 요렇게 지금 인조 구장들이 상당수가 이미 그 어느 정도 길이를 갖고 있는 운동장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선수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천연잔디에 들어가셔서 가끔 운동할 기회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은 뭐 이런 제품을 하나 사용해서 구입해서 신으신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맨발감각, 그러니까 신발 자체가 어퍼가 얇으면서 터치상에서 맨발의 이점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의 무게가 가벼움으로써 맨발의 감각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두 가지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미즈노가 주는 특유의 그 부드러운 피감. 네. 그런 것들을 좀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네오보다는 오히려 더 편해요. 네오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예를 들면, 그, 핏상으로 더 타이트하게 하는 그 부분들 있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뒤쪽 힐컵이라든지, 그 다음 스터드 구성이라든지, 이런 스터드의 그, 아웃솔 플레이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오가 조금 더그 타이트한 맛을 주도록 하는 핏감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모렐리아 그냥 2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핏이 좀 다르, 핏감이 좀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렐리아 2도 사용을 하시고 네오 2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조금 더 경량화된 모델로 직접적인 터치감, 그다음 경량화된 어떤 축구화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UL 제품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점에서 새로운 어떤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렐리아 UL 제품 대한 리뷰를 해드렸고요. 시간이 또 만약에 된 허락을 한다 그러면 요 UL 제품과 나온 TF 모델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 제품도 추후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렐리아 UL 제품, 사실 뭐 UL 제품이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과 스티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미즈노 축구화의 그 틀을 크게 벗어나 있진 않고 스티칭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JP 때 이미 그 시도이 됐던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고, 신발이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고 이 UL만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리지널과 리빌드의 차이를 비교해 드리는 뭐그 정도 선에서 오늘 리뷰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수 감사드리고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매장에 가서 신어 보시고 구입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보통 미즈노 같은 경우는 이제 260을 많이 신었었었는데 요 모델은 제가 요 모델 60이에요. 요 모델 60 이어서 당시에도 역시 지금이나 그때나 구입한 지가 벌써 한 20년, 21년이 됐죠. 20년, 2000년에 나왔으니까 21년 정도가 됐지만 큰 차이가 없는 그때 그 사이즈 그대로니까 네오라든지 뭐 이런 거 신어보신 분들은 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또 매장에 가서 실제 핏감이 어떤지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즈노 모렐리아 UL 리빌드 제품으로 나오는 골드 컬러 제품에 대한 레플리카룸 TV의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